최유리 기자 한국 GM은 인천 북평 본사에서 디자인 센터 확장 개소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. 기존 7,640제곱미터 규모에서 16,640제곱미터로 2배 이상 확장된 한국 GM 디자인 센터는 글로벌 GM 그룹 내 세 번째 규모다. 새 디자인 센터는 GM의 글로벌 차량 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익스테리어 및 인테리어 디자인, 디지털 디자인과 모델링, 스튜디오 엔지니어링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. 한국 GM 관계자는 총 투자비 400억 원을 바탕으로 완공된 새 디자인 센터는 한국 GM 디자이너들이 GM의 미래 제품 디자인 전략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.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노웨어의 한경.com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픈 앱 한경.